반갑습니다.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입니다. 3월 12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콘첼토를 협연할 예정인데요. 이 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이올린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브람스, 베토벤, 차이콥스키 이렇게 세 곡을 꼽을 수 있겠죠.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또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유일한 협주곡입니다. 바이올린을 위해서. 근데 처음에는 그닥 인기가 없었습니다. 이 곡이 우선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요. 그 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. 그래서 서로 연주하는 걸 미루다가 여러 차례 여러 바이올리니스트들 손에 거쳐서 약간 수정이 되면서 오늘날에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곡이 되었죠.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낭만적이고 2악장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멜랑콜릭한 우울한 느낌도 들고 또 3악장은 아주 기교적인 그런 많은 거를 갖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차이콥스키 콘첼토는 모든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고 싶은 화려하고도 굉장히 낭만적인 아름다운 그리고 규모가 큰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곡을 연주할 때 참 황홀한 느낌이 듭니다. 그 뒤에서 받쳐주는 오케스트라의 파트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솔리스트를 아주 돋보이게 하면서도 그 음악 자체가 아주 섬세하고 또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여러모로 노력해서 연주해볼 만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.
1악장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그 시대의 협주곡들에 비해서 카덴자처럼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짧지만 혼자 연주하면서 곡을 시작합니다.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하고 함께 아주 멋진 로맨틱하면서도 멋진 멜로디가 시작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2악장에 넘어가면 굉장히 멜랑콜릭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하고도 잘 어울리는, 잘 맞는 그런 멜로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악장은 아름다우면서 좀 우울한, 멜랑콜릭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고 발전부에 가서는 굉장히 그 정열적인 그런 부분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. 네, 전체적으로 그 1, 3악장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 중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. 3악장은 우선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리드미컬하고 스피카토라는 좀 특이한 그 바이올린의 그 테크닉을 구사해야 되는 그런 곡이고요. 청중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곡이기도 하겠습니다.
사막장의 어려운 점은 이 아무래도 속도겠죠. 이 속도를 굉장히 꾸준히 유지해야 되고 집중력이 굉장히 지속돼야 되는데 중간에 또 그 오케스트라가 엇박으로 반주를 해주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엇갈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속도감을 유지해야 되고 화려함 그리고 굉장히 리듬을 잘 타야 되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차이콥스키 콘체르토는 수많은 연주자들의 버전이 있고 많은 그 레코딩도 있고 뭐 영상도 많은데 라이브로 보시는 차이콥스키는 또 색다릅니다. 그 파워풀한 그 라이브에서의 그 연주는 연주장에서 실연에서만 느낄 수 있으니 3월 12일 날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